네, 안녕하세요. 원희성 프로입니다. 오늘은 풀스윙이 아니고 하프스윙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데요. 우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코스에 나가시면은 연습장은 다 평평한 바닥인데 코스에서는 언드레이션이 막 있죠. 근데 거기서 풀스윙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연습장에서도 우리 하프스윙 4분의 3스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연습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놓고서 우리가 첫 번째로 풀스윙을 하실 때는 놓고 이렇게 끝까지 풀스윙하는 게 풀스윙이잖아요. 그거보다도 연습장에서 아주 가볍게 놓고 하나 둘 여기까지 한번 가볍게 한번 스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게 필드에서 나갔을 때 코스 안에서 언듀레이션 볼이 발보다 높든 낮든 간에 이렇게 4분의 3 스윙으로 그걸 공략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.